처음부터 그 고전 나갈게요. 고전을 처음부터 지금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현대문화 먼저 적응이 좀 되면 그다음에 고전 나갈게요. 그래도 되죠? 괜찮죠? 대답. 누나, 나 싫어해? 안티 안티?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진짠가 봐. 얘들아,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잘해야 되고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는 너희들이랑 뭐 하고 싶은 거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뭐가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지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거 질문에 집중하는 거란데 얘들아.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시고. 자, 출석 부를게요. 민준이 왔죠? 민준이? 민준이 있었는데. 민준이 숙제 왜 늦게 했어? 왜 말을 안 해? 뭐 묵비권이야? 근호 왔니? 근호 왔어. 동건이. 얘들아, 학원 오는 게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 되게 싫고 그런 건 아니죠? 은퇴. 미나, 수빈이, 수빈이 오늘 안경을 오래 썼나? 예쁘네, 안경이. 진아, 유경이, 재훈이, 상준이. 상준 숙제했니? 어제 다 했지? 왜? 뭐 철자 맞다 써, 뭐야? 숙제 나눠서 해. 동현이, 동현이는 숙제 잘했어. 맨날 잘하는 애들은 중간중간 잘해. 성우, 우리 둥이들 왜 숙제를 한 번에 하죠? 태우, 어제 다 했어? 어제 다 했어? 그거 맞는 걸? 다 왔다. 재훈이 숙제 다 했지? 자, 그럼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빠자기 솔직히 이게 쉽지 않아요 별로. 아 쉬웠니? 다막 담아줬니? 어디 봐봐. 쉽지 않은데? 잘하네. 우리 애기들 잘한다. 지영이 빠질 거네요.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문법부터 하자. 이거 파일을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 찾으면 시간이 소모되니까 미안해요. 그치, 문법책 없는 사람? 문법책 없는 사람? 미안해. 자, 우리 그냥 이거 먼저 할게요. 531, 아니요, 1달러 국어 문법에서 우리 자음체계, 모음체계까지 끝났죠? 맞아요? 오늘 음문 변동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음체계랑 모음체계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암기는 되어 있나요?
준비됐어요, 그거는? 얘들아, 준비됐어? 한 명씩 질문해야 돼? 준비됐죠? 되게 당황스럽네. 어디 갔지? 사라져버렸어. 잘못 주신 것 같아. 괜찮죠? 그래도? 할 수 있어. 자, 오늘 음운 변동할게요. 그러면 음운이 뭐였어요? 소리의 뜻을 나타내는. 소리의 뜻을? 구별을 주는. 그렇지. 최소단이었어. 그러면 음운의 종류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 다 같이 대답해야 돼. 분절음운과 비음절음운. 그래, 분절음운과 비음절음운 있었어. 분절음운 뭐였어, 상준아? 기습적이었지. 분절음운 뭐였어요? 기억 저편했어? 분절음운. 연결에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장음금. 장음금은 잘하네. 여기 있었나? 비분절음운에 뭐가 있었어요? 이럴 때도 얘들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분절음운은 경계를 나눌 수 있으면서 음운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네. 종류를 따져보니까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비분절음운이라는 거는 뜻을 구별을 해줄 수는 있는데 경계를 나눌 수 없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소리가 길고 짧다, 억양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알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이거라고 했었어. 구분하는 방법에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출제 포인트예요. 앞부분에는 첫 음절에서는 길 소리가 나다가 뒤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라지는 경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문제 풀어보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문제 풀이는 안 해줬죠, 선생님이? 문제 풀이 안 해줬죠? 그죠? 그냥 여기 옆에 있는 개념으로 기출문제까지만 했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뭐 해볼 거냐면은, 질문할 만한 건 없나요? 본인 스스로? 저한테? 질문은 없어요? 그러면 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념은 알았지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처럼 나오느냐, 뭐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내신의 껌이죠. 그게 우리가 노리는 바예요.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봤더니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요렇게 나오더라. 첫 번째, 어떤 요소가 나오더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문화. 1번. 1번 뭐야? 왜 저게 더 웃겨. 아,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왔나? 나도 조용히 왔다. 그거에 음운에 대한. 그래, 음운에 대한 설명. 음운의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특히 내신에서 꼭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들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 중에서, 이 모든 걸 다 하진 않고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다 해야 돼. 다 해줘? 뭐야, 국민 투표해야 돼, 뭐야. 그냥 투표, OX 표만 나눠줘야 돼? 자, 1번. 국어의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보세요, 그러면. 1번. 비분절 음운은 끊어.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이야.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맞아, 틀려? 틀려? 왜? 음운이라는 것의 성능 자체가, 정의 자체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음운은 말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고, 자음과 모음의 차이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운과 음성의 차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잘 기억하시고 2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의 그 출제 포인트의 기본은 개념, 생각해놔, 개념이 있고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분석하는 그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법 문제는 그래요. 자, 2번이 그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도 뭘 줬습니까? 뭘 줬어요? 우리 반 주번이야. 혼자 얘기해. 자, 다시. 수빈이지. 수빈이. 뭘 줬어? 사례를 줬어. 그래서 그거를 너보고 어떻게 하래? 분석하래. 이해됐니? 네가 음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야.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냥 답을 알려주시면 되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할때 기본적으로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푸는 애랑 그냥 기계적으로 답하는 애들하고는 나중에 수준이 달라져. 문제 어려워졌을 때. 그건 수업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전과목 다 마찬가지야. 생각이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 너 의문의 개념을 알아? 그리고 그걸 실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거잖아. 미음과 이음이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니네가 의문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and 그걸 모르더라도 이걸 이제 분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곰의 받침에 미음 대신 기역을 넣으면 뜻이 달라진다? 맞죠? 가운데 소리의 차이로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아와 어. 이걸로 구분하는 거고 디귿에서는 가운데 소리와 소리의 길이의 차이로 소리의 길이의 차이로 디귿에 소리의 길이가 등장이 안 돼. 안 등장하지 않죠. 소리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근데 사실은 1, 2번 문제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 정도? 내신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뭘 물어보냐면 이게 생각보다 자음체계표를 너네들이 다 외우고 있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글로 설명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게 더 중요해. 자, 자음 중 안울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문법 문제의 특징이야. 특히 수능 문법의 특징은 개념을 줍니다. 개념을 준다는 거는 그럼 선생님 열심히 공부 많이 되잖아요.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수능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야. 학교 내신이 어려운 경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거를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읽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정보가 딱 주어지면 니네가 머릿속으로 뭐가 딱 생겨내. 어? 이거 뭐야? 안 울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냥 물어보는 거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 못 찾으라는 얘기니?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 한 번씩 시켜야 되나? 역시 맨날 맨날 시켜야 되는 것만 시키니까 유경이 있죠, 유경이. 유경아 뭘 물어보는 얘기야? 아니 이거 이거 3번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 확인해야 돼서 그래. 뭐 물어보는 문제야? 뭘 찾으라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해석되지 않는 자, 포인트를 잘 치. 아, 이거 지금 선생님 잘못 봤어. 3번. 3번에서 못 찾으라는 것 같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뭐야? 예사소리와 된소리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어. 그런데 선생님 여기 다 예사소리하고 된소리로만 돼 있는데요? 라고 돼 있어. 그치? 이 문제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인 거야.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문제면 너무 쉽잖아. 그냥 이게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핵심인 것 같아? 예사소리랑 된소리 같지만 그렇지. 여기서 핵심 뭐야? 이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이 뭘 봐야 되냐면 문법에서는 조건을 찾아야 돼. 이거 놓치. 일부러 선생님 이거 참 기본적으로 강하게 안 해봤어. 같은 의미. 알겠니?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조차와 쫓아는 핵심적인 의미가 같아 달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예사소리랑 그 된소리랑 예사소리를 구분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나 1번 조건이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를 아는 어휘력 테스트가 된 거야. 알겠어요? 같은 의미잖아 이거는. 마당을 쓰는 행위는 같잖아. 마루를 걸레로 싹싹 문지르는 행위는 같지? 같지만 뭐야? 강도의 차이지. 강도의 차이. 싹싹하는 거랑 싹싹하는 거랑 그런 차이잖아? 근데 여기서의 조차와 쫓아는 다르다는 거야. 그걸 몰랐을 거야 대부분. 그죠? 얘를 보면은 앞에 이럴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어휘력 테스트 문제들이 나올 때 이거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뜻을 잘 모를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이 객체를 보시면 돼요.
가치가 뭔지 아직 잘 모를 건데 행위의 대상. 행위의 대상. 조처의 대상. 쫓아의 대상이야. 그럼 잘 보세요. 중요해. 얘는 추상적 개념이야. 예를 들어볼까? 실체가 없다고. 예를 들까? 꿈. 희망. 미래를 쫓아. 쫓아 아니야. 조처라고 해야 돼. 뭔데 알겠지? 근데 여기 뭐야? 형. 실체가 있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실제 대상인 거야. 범인을 쫓아. 강아지를 쫓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좀 수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말 아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진짜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한테 지금 자음체 개표를 알고 있느냐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 순간적으로 떨트리면서 내는 소리 무슨 의미예요? 1단계 단계를 쫓아서 풀어야 돼. 문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거든.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 무슨 소리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진짜 못해. 왜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건지 모르면 선생님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너희들 지금 수능반이 아니잖아. 그치? 수능반은 사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테스트를 못 해주지만 너희들은 지금 단단하게 다지고 가려고 미리 배우는 거잖아. 진도만 나가면 뭐해. 선생님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수학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왜 선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행 자체를 그냥 문제집을 풀고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선행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 맞지 않니? 그래서 그 어머니들 중에 너희들이 이제 좀 커서 안 그러겠지만 초등학교 때 막 돌리는 거 많이 들어갔잖아. 그지? 5학년 때 중2까지 돌리고 막 그렇게 돌리잖아 자꾸. 그지? 근데 너희들이 그런 거를 겪고 자란 세대로서 사실 그걸 그때그때 단계별로 다지고 가지 않으면 솔직히 의미 없잖아. 자기 만족이지 그냥. 어머니 만족이지. 그렇지 않니?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빈틈이 있어. 안 돼. 빈틈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답을 해줘야 선생님이 아 얘는 이해를 어디까지 했구나. 그럼 다시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겠구나. 이걸 알지? 선생님 혼자 막 신나서 나오잖아? 그럼 너희들은 여기 그냥 쓸데없이 앉아. 웬 인생의 낭비야. 이 젊은 청춘들이. 그지? 여기서 어떻게든 앞자카츠 가져와야지. 안 그래? 이해가 안 되면 막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몇 킬로예요? 이런 것만 물어보면 돼. 알았어? 선생님 나이 몇 살이에요? 이런 것만 물어보면 돼. 너희들이 주인이야. 알겠지? 바보같이 안 되지만 어떤 학원을 가도 알았지? 그래도 대답 안 할 거지. 그럼 난 한 명씩 시킬 수밖에 없어. 미나야, 뭐니? 중요한 건 잘한다는 거야, 또 니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 터트리는 거 뭐라 그랬어, 선생님? 터트리는 거. 선생님 그 잔인한 얘기까지 했잖아. 수도관 파열, 장파열, 그지? 이제 생각나? 파열. 아, 진짜 몰랐던 거구나. 자, 파열의 종류 뭐 있었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다 외워 했었는데, 선생님이 세 개만 알면 된다 그랬어. 어디를 가? 산이 아니라 어디가? 어디가? 산이 아니라 어딜 가겠어? 이게 어려워? 동현이 뭐야? 어디가? 바다가. 자신있게 용기를 있게. 바다가.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세대는 발표하고 토론하고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 세대야. 죽을 때까지. 회사를 들어가도. 당연히? 자신있게 해야 돼, 자신있게. 괜찮아. 여기가 낫지. 나중에는 전체를 상대로 막 해야 되고, 회장님 앉혀놓고 해야 되더라. 나중에 교수님 앞에서 대답해야 돼. 면접도 되게 강화될 거란 말이야, 너희는. 알겠지? 선생님 괜찮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그치? 너네를 해치지도 않고 놀리지도 않을게.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세요. 대답하는 연습. 바닷가로 외우라고 했어요. 비읍, 디귿, 기역. 그 다음에 뭐야? 된소리 세트. 기억이 좀 나? 복습을 안 했다는 느낌이 스면이 막 급하게 막 올라오네. 알겠니? 그 다음 입안이나 목청 따위를 좋은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귀짓고 나오면 뭐가 일어나? 그렇지. 잘한다. 맞아. 뭐야? 방울뱀 소리 내면 된다고 그랬죠? 뭐 있어요? 그치? 이런 것도 그래서 얘랑 얘도 그치? 잘했어. 그럼 이제 쉽지. 알겠니? 외워놔야 돼. 물론 발음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 그치? 이건 몇 살 때? 애기들 때. 시험 시간에 그걸 해볼 순 없잖아. 급할 땐 쓸 수 있지만 당연히 다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풀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형이에요. 제가 독해력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되게 중요해지냐면 나중에는 보기가 지금은 선생님이 문학 공부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보기는 항상 먼저 읽는 거야. 힌트이자 기준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품에 대한 설명들로 주로 이루잖아요. 그러다가 3학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3학년 가면은 완전 다른 비문학 지문이나 막 철학 얘기, 막 다른 사람의 얘기, 다른 작품의 얘기,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독해력 싸움이야. 그때부터 또 독해력이 또 중요해.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국제고가 갈 친구도 있고 뭐 특목자사 갈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내신 자체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해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비문학도 중간에 한 번쯤 해줄게. 한 번씩 까먹을 때마다. 자, 다음은 자음 습득에 관한 탐구 자료래.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엄청 길어. 근데 내가 자음 모음 공부를 정확히 한 친구들은 이게 뭘 물어보는지 빨리 나와. 엄마 아빠 중에 단어가 상대적으로 어떤 낮은 연령에서 발음하기 쉬울까? 의문의 발음 문제겠네. 자음은 발음할 때 공개 이거 뭐 읽으면서 막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니네가 이게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자 이거부터 중요하지. 이 핵심을 찾아내는 방법은 니네가 공부를 했을 때나 가능한 거야.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사이에서 나는 소리, 위치 소리 나는 위치, 좋은 위치에 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뭐니? 얘들아 대답 이거 상준아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뭐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입술 소리잖아. 뭐 있어 예를 들면 무, 으, 으 이런 라인이지 그치? 무, 무, 뿌 이런 거 이런 라인 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코로 공기를 내어내는 비음이자 울림소리 비음이 2세 때 습득된다. 오 알겠지? 그러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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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중에서 얘가 1번이야. 얘는 뭔데? 비음. 그 후 3세 때는 파열음이자 파열음이자 안울림 소리인 파열음이자 안울림 소리인 B를 선택하게 된대. 얘가 2번이래. 그래서 미음을 비읍 쌍비읍보다 먼저 습득하게 되므로 엄마보다 아빠를 쉽게 발음해봐. 이제 알겠어? 애기들이 막 엄마 아빠는 애기가 엄마를 먼저 했는지 아빠를 먼저 했는지 되게 집착하거든. 근데 친구들도 보니까 우리 동생도 엄마를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물론 엄마를 더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애들 자체도 아빠를 하고 싶어도 걔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따라하는 거였던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니네한테 지금 줬어. 줘놓고 그 다음 거를 또 물어봐. 볼래? 미음과 쌍비읍을 무와 뿌를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의 성격이 우리가 자음의 성격은 어떻게 구분해? 뭘로 구분해? 다 외웠다며 표를. 뭐 여기만 외운 거였지만. 자, 뭘 자 소리 내는 좋은 위치. 그다음 여기는 짧게 좋은 너무 짧게 그러네 방법. 그 중에서 울림이 안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었지. 그래서 울림을 또 어떻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된 것은 이렇게 나누지. 그치? 그 카테고리로 구분하게 한 거야. 알겠어요? 문제 다 푸는 것 같은데 됐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다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어가봐. 2번, 6번 이게 다 지금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에요. 자음체계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 표를 외우는 건 기본인데다가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냥 즈즈츠는 무슨 소리다? 이렇게 안 물어봐. 혀의 뿌리와 여린 입천장 속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다? 그러면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즈즈츠? 즈즈츠? 해보는 방법도 있죠? 어디에 닿아요? 이거 아니지. 즈즈츠? 어디에 닿아? 센 입천장이다. 센 입천장. 혀끝이. 그치? 그럼 얘는 뭐, 누굴 나타내는 말이야? 음체. 혀의 뿌리와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뭐야? 귀엽. 그건 무슨 소리야? 자, 여린 입천장은 연구였어. 구개가 뭐라고 그랬어? 입의 뚜껑이란 뜻이야.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 알겠지? 여기 입천장 말하는 거야. 입의 뚜껑이니까. 그 중에서 약한 부분에 닿는 소리고, 그러면
센 부분에 닿는 소리는 경구개입니다. 알겠죠? 경구개. 경구개음이라는 건 센 입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니음과 이응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니? 비음. 잘했어. 니은, 이응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디귿은 예사 소리보다 더 단단하고 강해요? 기역 디귿이 뭐야? 예사 소리야. 그럼 얘는 뭘로 고쳐야 돼? 끝으로 고쳐야지. 그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다 고쳐가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크프는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에 해당한다. 지금 그 얘기야?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것 자체가 뭐야? 그렇지, 파찰음. 봐라, 니네 실제 진짜 대답을 해야 공부 잘 된다? 파찰음이야? 그럼 얘는 파찰음이야? 파찰음 뭐 있었어? 자, 마찰, 아까 파열음 뭐 있어? 바다가 있었고. 그지? 마찰은 뭐 있었냐면 쓰고 있었어. 하나 남은 거 뭐야?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세트. 알겠지? 얘는 쯔쯔쯔. 이게 다른 거야. 알겠어요? 응. 그다음에 그다음 리을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터뜨린다. 무슨 소리야? 그렇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린다. 파열음이다. 얘 파열음이야? 얘 뭐야? 르르르르르 흐른댔지? 흐르잖아. 흐르게 생겼잖아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생겼잖아? 얘 무슨 음이야? 유음. 소리를 늦었어서 유음. 유음이야 유음. 알겠지? 다 아는 건가?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른쪽 갑니다. 잘 나와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주어진 자료 조건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 조건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야. 알맞은 거 찾는 거야. 너희들 공부할 때 선생님 말했지만 이렇게 보고 답을 찍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특히 문법은 각 선지마다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공부가 되잖아. 순간 유음이 뭐였더라? 파열음이 뭐였더라? 파찰음이 뭐였더라? 생각나잖아. 그지? 선지 중심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표예요? 일단 어떤 거나? 뭐가 무슨 표가 나왔지? 7번? 애기들이어서 선생님 오늘 아주 그냥 다 천천히 해주는구만. 무슨 표가 나왔니? 단모음. 그렇지, 단모음 표야. 잘했어.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야 이제. 단모음은 뭘로 나눈다? 혀의 위치.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입술의 모양이 둥그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 중간이냐, 이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더 해놓자. 개구도. 입이 점점 크게 벌어져. 이건 해보면 된댔어. 해봐. 해봐서 느껴. 이, 에, 에. 이거 잘 나와. 이, 에, 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잘 나오겠지. 왜? 발음이 유사하잖아. 발음이 유사할 수밖에 없지. 왜? 요거 빼고 같잖아. 입술 모양도 같고 혀의 앞뒤도 같고 혀의 높이만 좀 차이 나는 거잖아. 그렇죠?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실제 공부하기 전에 이 표가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거나 만약에 안 주어졌다. 내신에서 안 주어진 경우도 있어.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땐 어떻게 했다? 이거 미리 써놓으라고 했어. 훨씬 쉬워. 이렇게 해놓으면 키, 위, 대답해야지. 를, 주, 예, 대, 엇, 소, 예, 다. 알겠니? 이걸 꼭 써놓고 문제 푸세요.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전설이냐 후설이냐 많이 물어보고요. 요 위아래냐 많이 물어보고요. 하나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글 모음 놀이 조건. 이거 완전 수능형이죠. 요즘에 근데 내신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작하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해보자. 동원아,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높은 부분을 앞쪽에, 이게 핵심이야. 앞쪽에 두는 상태.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려, 얘들아. 왜냐하면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는 걸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혀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이렇게 둥글고 왔다 갔다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발음을 했을 때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혀 모양을 발음을 하다 보면
요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에 있냐 뒤쪽으로 가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앞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전설이냐? 전설이어야 돼요. 이 뜻이지. 그치? 두 번째. 동거나 두 번째는 뭐니? 평평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해? 뭐나? 한나라가 있구나 지금. 힌트. 평평한 입술이야. 평. 동거나? 이거 오늘 안 왔니? 평순 모음이야. 반대말은 뭐야 그럼? 동거나? 동그래지는 입술.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동그래지는 거야. 동그란 걸 뭐라 그래? 원, 순. 아, 모르는 건지 물어보는 얘 몰래 카메라 찍는 거 아니지 지금? 평순 차지네? 그 다음 세 번째.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야. 무슨 모음? 고모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래. 그럼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 상태로 하면 진짜 헷갈린다.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헷갈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표를 모아야 돼. 빠른 거야. 모여야 돼? 평순이어야 돼. 그럼 뭐는 안 돼? 얘는 다 탈락이야. 맞니? 그 다음에 고야 고. 고. 이네들이야. 맞니? 그 다음에 뭐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이렇게 찾는 게 훨씬 편하지? 이거 잘 나와. 이거는 중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의 모음에 대한 설명. 이중 모음 몇 개예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은근히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해. 왜냐면 수능은 잘 안 내, 이런 거를. 근데 내신에서는 물어봐. 헷갈리게 되게. 엄청 헷갈려. 제대로 공부 안 하면. 11개. 원순과 평순은 혀 높낮이에요? 뭐에 의해서 구분한 겁니까? 그렇죠. 입술이요, 입술. 국어의 모음 중에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중 모음. 우리 재원이는 어떡하지? 상줘야 되겠다. 성준이 원래 대답 잘했었는데 어떻게 좀 주춤하네. 열심히 해. 알았지? 그 다음 4번. 성준이가 대답해보자. 이중 모음 발음할 때 혀 위치가 고정이야, 변해? 어우 똑똑하다. 국어에서 발음 도중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무슨 모음이라고 그럴까? 태우. 단모음 맞아요. 지금 발음한 거 맞죠? 단모음. 단모음 몇 개?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해보면 되잖아. 몇 개야? 10개. 10개. 됐지? 넘어가 봅니다. 국어 문제는 여러분이 하시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기는 너무 길어서 중학교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낼 수도 있어. 어떻게 낼 수는 있냐면은 교과서에 내용을 놓고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비문학 질문도 내진 않아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가능해요. 고등학교는. 어르게 낸 학교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은 의문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입니다. A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한번 해줘야겠더라, 니네가 지금 공부하지만. 좀 이제 잡혀요? 이제 조금 다시 회복됐어요? 뭐 물어보는 거 같니? 그렇지. 예. 보면은 발, 초선, 중선, 동선 다른 음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로 만들 수 있어.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얘기해보래요. 그러면 민준아, 민준아, 왼쪽은 무슨 의문이고 오른쪽은 무슨 의문이니? 분절. 너무 잘했어. 오른쪽은? 아이고 너무 잘했다. 그치? 어쨌든 기억과 니은을 합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니? 의문의 정의를 내려보라는 거지? 다 몇 번일까? 9번에 의문이란? 의문의 정의가 뭐였지? 너인지 몰랐어?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물어본지 알겠죠?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다음 A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해서 리을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모음이 합쳐져 이중. 이거는 음음 변동 문제인데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반모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음운 변동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거 어려웠죠? 그죠? 그럼 한번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이 제가 문법이라는 것은 체계를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A단원,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잘 모르면 2단원과 힘들고, 3단원과 힘들고, 그렇다고 했어요? 의문의 내용은, 의문은, 의문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형태소의 개념이나 문장 성분의 개념이나, 품사의 개념이 막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배워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가서는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기초가 되는 내용까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거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문법은 까먹습니다. 다른 것도 까먹는데, 문법은 뭐 오죽하겠어요? 문법은 까먹어요. 반복이 필수고, 중3 때한번 하시고, 고1 때또 이제 한번 하시고, 자기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면 또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수능을 했을 때 결국 매년 하게 되는 그런 파트예요. 단, 한번할때 제대로. 그래서 제가 찔끔찔끔, 뭐, 곧 중학교에 나오는 교과서만 하는 학원을 경계하는 이유가, 내신 대비반을 다니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학원은 내신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내신은 좀 너희들이 혼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내신 학원을 다니면은 솔직히 지금부터, 내가 3월부터 그냥 교과서만 막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신을 100점을 맞을 수는 있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실력은 안 생겨. 뭔지 알겠지?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알아. 선생님도 알아. 아는데, 굳이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그것만 하다가 맨날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 이미 늦은 거야. 일부러 지금 고3까지 나오는 내용을 다 가르치고 있어도 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문법은요, 쉽게 배우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렵게 배워놓으면 모든 게 다 이제 형통해요. 다 통해. 알겠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따라오시고, 대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왜? 지금 중3이잖아. 또 하면 되지. 그치? 지금 뭐, 왜 우린 그런 거 있어. 되게 어려운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논술학원 다니면서 읽었던 경험이 있을 거야. 그거를 중학교 때 보면 또 달라요. 고등학교 때 보면 또 다르거든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알겠죠? 쫄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는 아무리 내가 단모음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되게 어렵게 느껴. 그치? 어감이 뭐니? 혹시 아니? 뭘까? 뭘까? 미나지, 미나. 아, 미나가 아니라. 헷갈린다. 진아지, 진아. 이거 수빈이 진아. 그지? 진아였어요, 진아. 어감이 뭔지 알아요? 단어에서 단어? 단어는 너무 많고요. 맞아. 단어는 단어인데, 단어의 종류 중에서. 단어의 종류. 품사 기억나요? 품사? 품사 몇 품사 있어요? 진아. 8개. 그 영어. 애들 영어는 알아. 국어는 좀 더 좋은 언어니까 9품사예요. 알겠니? 우리나라 말은 9품사. 애들이 영어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니까 다 8품사라 그래. 뭐가 있더라? 아는 거 말해봐, 니네. 명. 대. 수. 명. 사. 대명. 사. 이거 또 할 거야, 나중에. 수, 사. 이런 게 있어, 그지?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 알아야지. 이렇게 다 까먹은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거 체험. 이렇게 배웠니? 근데 뭐가 있었냐면, 형용사, 동사라고 배웠을 거야. 그치? 얘를 뭐라고 배웠니, 너희들이? 용언이라고 배웠어. 들어봤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당형사, 부사. 들어봤니? 얘를 뭐라고 배웠어? 수식어. 들어봤니?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조사, 관계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감탄사, 동의번. 이렇게 해서 9개예요. 이건 오늘은 지금 이건 다 몰라도 되고, 이 중에 뾰로롱 눈에 띄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용언이라는 애야, 용언. 여기 필요한 개념이야. 용언이 무슨 뜻이냐면, 활용한, 어이구! 쇼도 보여주고 아주. 활용한단 말이야, 활용. 활용이 뭔가, 오늘 그걸 배워보자. 그게 오늘 메인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게 필요해요. 얘는 활용하는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물론 서술격조사 이다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이다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바뀌는 애들이 얘도 포함되지만 얘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유일하게 바뀌는 품사가 얘네밖에 없어. 그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봤을 때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형용사에 얘는 선생님 많이 듣는 말 욕해도 돼. 예쁘다. 욕해도 돼.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분노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먹다. 이건 행위니까 동사고 얘는 상태니까 형용사야까지 알 거야. 내가 영어에서 다 배웠으니까. 근데 얘는 예쁘니? 야, 걔, 선생님 진짜, 야, 선생님 진짜 예쁜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예쁜 거야? 예쁘니? 난 진짜 모르겠네. 야, 선생님 예쁘지. 야, 예쁘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쁘고, 웃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맞지? 예쁘면, 예쁘니까. 응? 뭐지? 다 예쁘다라는 의미거든? 그치?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어? 모양이 바뀌어. 필요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바뀐다고. 그렇지? 자, 그러고 얘도 먹고 먹으며 먹으니까 바뀌지. 이런 걸 활용이라고 하는 거 알겠니? 거기까지가 활용이야. 그러면 다른 거 여러 가지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형용사와 동사라는 서술을 역할하는 애들을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걔네가 용언인 이유는 활용을 하기 때문이야. 활용이 뭔지 아니니네? 자, 이 뒷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때 앞부분 바뀌지 않는 고정이 돼 있으면서 의미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관이라고 이제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뭐 문법적 기능을 하면서 꼬리에 오는 거 어미라고 불러. 알겠지? 얘는 변해. 그러면 이제 됐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관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렇게 됐어. 모음 변동이 일어난대.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1번 그 다음에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음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기도 하는 거 찾으래. 알겠니? 가보자. 됐네. 이제 얘 기본형. 얘들아 용언에서 항상 생각해두는 건 기본형이다. 이거 기본형 뭐니? 기본형. 바로 끝나는 거. 기다. 아니 얘는 살피다. 얘는 배우다. 잘한다. 얘는 나서다. 그렇지. 그럼 이제 해보는 거야. 네가 변형을. 변형해봐. 가고 가며 가니 가니까 어디까지야? 야 기다 누나. 기다 기며 기니까 맞니? 여기가 어반. 여기가 어미. 확인해 볼게. 맞지? 여기는 살피고 살피며 살피니까 배우고 배우고 배우니까 알겠지? 나서고 나서며 나서니까 했니?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조건이 조건 조건이 연결해 보는 거야. 그러면 자 해보세요. 기어가 기여가 됐어. 그럼 봐봐. 이때는 모음만 두고 판단하면 편해. 이어가 만났는데 맞아? 어떻게 됐어? 이여가 됐잖아 지금. 맞니? 그러면 어가 여가 됐으니까 어에서 뭐가 더해진 거야? 반모음 이가 생긴 거 아니니? 맞아? 물론 이거 앞으로 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없었던 반모음이 생겼잖아. 그치? 그럼 1, 2, 3번 중에 뭐야? 뭘까? 얘들아 봐봐. 하나가 없어졌어? 아니 아니. 두 개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됐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두 개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됐으면 얘는 없고 여만 있어야지. 그치? 하나가 더 생긴 거지. 그거 우리가 첨가라고 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첨가. 첨가된 거. 그런 거야? 세 번째 사례가 얘는 세 번째 사례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자. 자, 단모음 어감 맞지? 이, 단모음이야. 우, 단모음이죠? 단모음입니다. 서, 단모음이고, 다 단모음인 건 확인했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보자. 자, 얘는 어떻게 됐니, 지금? 모음만 두고 해. 이럴 때는 모음만 두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얘는 이와 어가 합쳐져서, 보니? 보이니? 뭐가 됐니?
여가 얘는 우가 어랑 합쳐져서 워가 됐다. 맞니? 얘는 어와 어가 합쳐졌는데 어 맞나 맞네. 맞아? 그럼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맨 마지막 건 쉽다, 그치?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하나 어떻게 됐어? 탈락했지. 없어졌지. 그럼 1, 2, 3번의 얘 중에서 몇 번? 1번.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네. 맞아요? 이제 나머지 두 개 볼게요. 자,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거든? 여는 뭐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 얘는.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얘였던 뭐였어?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 거죠. 보이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 힌트를 드릴 건데 이게 절대 중학교 수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중학교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문제인데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내면 너희들이 은근히 모음변동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왜냐면 자음이 훨씬 크거든, 덩어리가. 자음변동 위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은근히 모음변동이 나오면 허를 찔려, 애들이. 그래서 이때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는 모음변동에서는 모음만 놓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알겠죠? 어. 이해됐어요? 모르는 친구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법을 더 나가야 되네. 그러면. 오늘 문법의 날이 됐네,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문학하고 싶어요. 오늘 문법 좀 할게요. 이왕 한 거 생각났을 때 이어서. 이렇게 잠깐 쉬자. 지영이도 치세요.